보마. 자, 겨울철 지금 현재 부정맥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겨울철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계속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급성심근경색도 있을 수 있고 협심증이 될 수도 있고 부정맥이 될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가 가장 꺼려하는 부정맥, 심바세동맥 조동이 I48이죠. 발작성 빈맥이 47, 그리고 49, 기타 부정맥, 그 다음에 I50, 우리 심부전, 이런 부분들로 보장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오늘 부정맥에 대해서 간단히 보험안과 함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지금 현재 부정맥, 부정맥인데 부정백이 아니고 부정맥, 죄송합니다. I49 포함해서 2,000만원까지 어린이 보험이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간편 유병자 보험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엣지손보사와 엣지생명 두 상품이 4,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은 엣지손해보험 2,000만원, 엣지생명 2,000만원 합이 4,000만원까지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얻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특히 뭐 신장, 키, 몸무게, 뭐 비만도, 시력, 청력, 혈압, 그다음 혈액검사, 소변, 흉부, 방사선 여러가지 하는데 거의 많이 하는 게 요즘에는 심전도 검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심전도 검사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성, 연령별 검사 항목,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암검진도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암 이런 쪽으로도 많이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망 원인 2위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심장질환이에요. 특히 심장질환 조기 진단 시에 부정맥 정말 많이 진단받는데요. 우리나라 코리아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장질환인 겁니다. 심장질환 중에서 가장 높은 부정맥, 부정맥 무시 못한다는 거 많은 분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거의 연령별 환자들도 거의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자분들은 21만 명, 여성분들은 18만 9천 명으로 일단은 환자 수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정맥이란 뭘까요? 느리거나 불규칙하거나 너무 빠르거나 부정맥 심장 박동 수에 의해서 거의 부정맥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특히 부정맥이란 순환계통 그 질환의 사망률. 자,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약 121명. 네, 그래서 심장 질환은 약 61명,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43명, 고혈압은 12명으로 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심장 질환 중에서 기타 심장 질환 지금 34명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순환계통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높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서도 기타 심장질환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시면 지금 뭐 심내막염 그리고 심장판막 전도장애 그 다음에 심장성 부정맥 네, 그리고 심부전 등이 있고요. 그리고 심부전이란 정맥계를 거쳐서 심장에 되돌아오는 혈액을 심장이 충분히 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뇌혈관 심장 질환 사망자 수는 계속 지금 급증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 우리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수는 급격히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특히 환절기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심장질환으로 많이 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100세 건강 그래서 일교차 큰 가을에 심근경색 주의보 10분 이상 흉통이나 위험신호가 오면 빨리 검사를 받고 조기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 보호망도 한 번씩 심장이 욱신거리나가 답답한 경우도 있어요. 무서운 심장병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겨울철 이후에 심장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이동재 카톨릭 대학병원 인천 성모병원 심혈관 내과 교수는 우리 몸이 차가운 날씨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심혈관을 평소에 괜찮다가도 갑자기 악화돼 건강을 위협하는데 심할 경우에는 돌연사로 이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장질환 매우 무시 못한다는 거죠. 자, 발병이에요. 재발률이 높고 상세의 불명의 부정맥. 자, 입장하실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발견. 이제 발병은 검사하는 거고 발견이 되면 재발률이 높고 상세 불명의 부정맥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조기 발견 정확성. 네, 조기 발견 정확성. 특히 부정맥이죠. 우리가 2017년도에는 34만 9천 명, 그리고 21년도에는 44만 2천 명이 약 27%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정맥은 약물 치료도 호전된다면 수술은 이제 안 해도 되고요. 특히 부정맥 약물 치료가 꼭 해야 되나요? 증상이 있어도 약을 드릴 수만 있지만 앞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지 않고서는 시술적인 방법은 바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복용해도 호전이 안 되면 그때 시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완치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진단비가 필요하다. 실손보험, 일단 실손보험으로는 우리가 통원 시는 보장이 되고 입원 시도 되지만 통원 시에는 거의 20만원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통원비도 중요하지만 입원비도 있어야 지금 통원비도 그렇지만 진단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I-49 포함 진단비 2,0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I-49 포함 2,000만원까지 포함이 가입이 되시고요. 어린이 종합보험 특히 60세까지는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간편으로 유병자 355는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린이나 아니면은 우리 1040 그리고 종합 그리고 간편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심혈관 질환은 지금 2,000만원 기타 부정맥 그 다음에 간편만 1,0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보면 기타 부정맥 여기서 보시면 기타 부정맥이 가장 발병 빈도가 가장 높다는 거. 그런데 I-49 2,000만원은 모든 보험회사가 지금 2,000만원까지 안되고 1,000만원까지밖에 안돼요. 물론 L사 손해보험은 1,500만원까지 되지만 최저보험료가 거의 5만원 정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사는 웬만큼 다 1,000만원 이상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 수준이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에치송부사는 11월 10일까지는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간편보험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 표준형의 2,000만원이 1,000만원 내려가고 간편 1,000만원은 500만원으로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 자, I-49 2,000만원이에요. 그 전에 급성 심근경색만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을 보장해주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빈맥, 섬맥 그리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수가 있으면 부정맥, 특히 그 중에서 I-49죠. 기타 부정맥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타 부정맥 지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 2,000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업셀링은 20년 나 90세 만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기본계약 100만원, 그 다음에 심혈관 진단비 2,000만원, 심혈관 투 2,000만원, 그러면은 보험료가 30세, 40세, 50세 거의 보험료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